상당히 깔끔한 득점이 계속 이어졌었죠. 네. 자, 이제 2세트 신정주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네. 네, 넉넉하게 득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1세트에서 마민카미 선공일 때 5점을 몰아쳤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 초급 매치에서 이렇게 뒤돌리기 5쿠션 시도를 두 선수 다 했는데 네. 신정 선수의 지금 뒤돌리기는 코너 쪽에 완벽하게 들어갔는데도 길지를 않아요. 이러면 이제 선수들이 좀 편안하게 초공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네. 되돌리는 샷인데요. 오, 리버스였네요. 네. 자, 여기서 회전이 끝까지 있나요? 네. 성공합니다. 네. 아. 신정 선수 테이블, 네, 적응이 아주 잘 돼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1세트랑 연결을 한다면 8이닝 5점, 9이닝 4득점으로 마무리, 2세트 1이닝 지금 2득점이거든요. 네. 아주 가볍게 역회전을 이용해서 스트로크를 해줬는데 회전이 적절하게 지금 반응을 해주면서 자 신정 선수 흐름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1세트 막판의 흐름, 승리할 때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2세트 초반 1이닝. 오, 또 갔는데요. 네. 네. 지금도 아주 두꺼운 두께로 빗겨치는 굉장히 각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상당히 좋았죠. 네. 여기서부터 맥시멈 회전으로 네, 각도가 꺾이고 있는. 지금 뭐 테이블에 적응을 한 모습으로 봐서는 신정 선수가 마민카미 선수를 좀 압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자, 이번에 생각을 좀 길게 했었고요. 다시 한번 비껴치기인데요. 네. 자, 이제 충돌의 위험을 충돌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회전. 아하, 맞지 않습니다. 자, 저 충돌 타이밍, 첫 번째 충돌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약간 끌어주는 출발을 보이다 보니까 각도가 좀 길어졌죠. 네. 네. 상당히 예민한 컨트롤을 해줬는데 아쉽게 빗나갔고요. 네. 자, 마민카미도 1세트를 뺏겼습니다만 2세트 1이닝 출발 네. 득점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괜찮은 배치를 받았을 때 사실 놓치지 않는 선수가 그날 뭐 경기 가져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렇죠. 자, 좋은 배치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연속 득점. 마민카미 선수도 여기서 한번 또 한번 다득점을 한번 노리면서 자, 분위기 전환을 한번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점이 왜 그렇지만 자, 노란 공이 좀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원뱅크 시도를 하네요. 네. 자, 걸어치기. 오, 뱅크샷 가는데요. 아, 성공합니다. 네. 선택 좋았고요. 네. 여기서도 지금 전체적인 네, 진행이 됐던 힘 배분이 좋았기 때문에 딱 알맞게 득점까지 이어지는 좋은 코스. 네. 그리고 옆돌리기 빠르게 또 성공을 또 시켜냈습니다. 자, 마민카미 선수가 두 세트 연속 1이닝에서 5득점씩 하고 있고 지금은 진행 중입니다. 마민카미 선수가 사실 감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득점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뭐 빨라요. 네. 계속해서 연결이 잘 되는 선수인데 자, 뱅크샷이 맞지 않습니다. 약간 짧았네요. 네. 조금 부족했습니다. 좀 더 코너를 바짝 돌렸어도 충분히 나오는 형태가 될 수 있었는데 자, 이어지지 못했고요. 네. 신정주가 준비합니다. 빗겨치기 신정주.
자, 짧은가? 네, 성공. 약간 스피드 사용을 하면서 분리를 좀 크게 만들어줬는데, 네. 네. 딱 하얀 공 오른쪽, 네. 살짝 걸쳐준 득점이 됐습니다. 오늘 신정 선수가 마민캄 선수 딱 실수하는 순간에 네. 교실에서 점수를 쌓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경기가 좀 팽팽하게 세트 계속 진행이 되고 모습이고요. 네. 자, 내려오는데 동점을 만듭니다. 아, 네. 자, 공수를 겸비한 사실 빗겨치기였죠. 네. 지금 이 힘 보시면 맞지 않았을 시에 마민캄 선수에게 어려운 배치를 좀 주겠다는 의도였는데 자, 득점이 됐어요. 네. 그리고 마민캄 선수의 공은 코너 쪽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뒤돌리기로 갑니다. 성공하는군요. 아, 오늘 심정 선수 왼손 사용해서 지금 거의 100% 득점으로 이어지네요. 네. 지금도 네, 양손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같이 경기하는 마민캄 선수 입장에서는 저런 부분도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네. 오늘 네. 왼손 100% 성공의 신정주예요. 네. 네. 보통 오른손의 어떤 느낌의 실력을 100으로 본다면 주손이 아닌 만약에 왼손이면 몇 정도로 봐야 될까요? 느낌. 사실 한 80%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네. 굉장히 실력이 출중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주손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뭐 친정 선수는 완벽하게 뭐 네. 왼손이 주손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옆돌리기도 네. 각도 형성 정말 잘해줬고요. 네. 자, 처음부터 짧은 쪽. 완벽하네요. 기세가 무서워요. 자, 이러면 이겼던 1세트 마지막 두 이닝, 지금 두 이닝. 와, 5점, 4점, 3점, 5점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다득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네. 신정 선수. 한 이닝 5득점이 오늘 현재까지 경기에서 가장 많이 몰아치기. 자, 6점이 지금 된다면 뭐 오늘 경기 가장 많은 한 이닝 득점이고요. 네, 빨간 공 쪽으로 노려본다면 이제 걸어치기 시도해 볼 수가 있죠. 예. 자, 살짝 밀려줬는데 네. 네, 예.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 보시면 이 선택을 한 이유도 신정 선수의 노련함이 지금 조금 엿보이는. 네. 득점이 안 된 상황에서 자 빨간 공은 아래쪽에서 계속해서 횡단을 하고 있고. 지금 노란 공이 다시 빨간 공 쪽으로 오잖아요. 네. 네. 멀리 배치시키면서. 자, 다음 공을 조금 어렵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죠. 네. 자, 1세트에서도 되돌리는 샷을 했다가 사실 차이가 좀 컸기 때문에 지금 빨간 공을 겨냥을 안 하고요. 네. 뱅크샷 시도를 합니다. 단장, 단으로. 네. 자, 빨간 공이 맞고 갑니다. 성공. 네. 예. 정말 엄청난 또 베스트 샷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출발은 노란 공을 사실 노렸던 지금 뱅크샷인데. 아, 그래요. 네. 예. 저도 노란 공 노린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빨간 공이 맞고도 각도가 있었다면 네. 사실 확률이 높았던 시도였던 거죠. 그러면 노란 공이 원래는 이제 목적이었으나. 그렇지 않고도 반대로 가도 가능하다라는 걸 마민캄 알고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네. 방금 전에 뭐 인사를 하지는 않았죠. 아. 확률상으로 상당히 너무 뭐 높은 공략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뭐 플랜 1, 2가 다 있었군요. 네. 마민캄 선수, 네. 좀 힘을 받는 득점이 나오다 보니까 날카로운 방금 전 두께. 네, 또 잘 맞춰져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8대8 동점의 2세트.
자, 여기서 아, 충돌. 네, 좀 더 이어나갔어야 되는데 아, 분명히 지금 이 충돌 상황을 예측을 했을 텐데요. 네. 네. 네, 너무 각도를 꺾어냈어요. 사실 충돌이 나지 않았더라도 지금 득점이 안 되는 진행이었죠. 네. 오늘 뒤돌리기에서 1세트에서도 첫 실수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보여줬고 신정 선수가 다 득점을 했는데 네. 오, 여기서 신정 선수도 오, 네. 네. 자, 네, 옆돌리기 두 선수 다 지금 뭐 한 차례씩 주고받았네요 또 네. 아쉬움을 표해보면서 한번 공을 응시하고 들어갑니다. 아주 얇은 두께로 컨트롤 해줬는데 네. 네. 잘 내려오고 있네요. 네, 성공합니다. 이제 앞서가는 마민캄. 이 두께 사용을 해야 하면 사실 빨간 공과의 충돌이 나지 않고요. 예민한 두께 사용을 하면서 네. 득점을 해줬습니다. 자, 뱅크샷. 뱅크샷 갔는데요. 네, 네. 두 점을 추가하면서 자, 어느덧 11대 8 앞서갑니다. 되돌아오는 3뱅크 시도였습니다. 네. 자, 지금 3이닝인데 계속해서 마민캄 선수 매 이닝마다 뱅크샷 득점이 연결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자, 지금 점수 굉장히 많이 쌓아냈습니다. 네. 지금 자세가 네. 세 가지 자세를 채우는데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3뱅크로 노란 공을 한번 노려봐도 되거든요. 네. 계속해서 뭐 빨간 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빨간 공을 먼저 선택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자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 그런데 빨간 공 쪽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키스를 이용하나요? 네. 아, 네. 아, 빗겨내는 시도를 했군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스피드가 필요한 시도다 보니까 큐를 빼내지 못했어요. 지금 큐에 닿으면서 공이 멈췄죠? 네, 조금. 좀 보기 네. 힘든 네, 파울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 여기서 아유, 네. 또 손에 먼저 아, 손에 네. 걸렸네. 네, 아차는 마민캄. 아, 신정 선수에게 또 쉬운 배치를 주고 내려가면서 네. 1점. 자, 2세트도 지금 또 분위기가 네. 신정 선수 쪽으로 또 약간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민캄 손에 맞은 이후에는 어떤 배치로 된 건가요? 지금 뒤돌리기에 아주 쉬운 아. 배치가 나왔잖아요. 아. 네. 방금 전과 같은 파울은 사실 뭐 재배치를 하지 않고 네. 네, 그대로 진행을 시키는데 사실 뭐 너무 좋은 배치가 나와서 계속해서 네. 신정 선수 지금 포지션 플레이까지 이어나가고 있는. 그렇군요. 뭐 어찌 보면 내 손에 한번 맞았을 뿐인데 지금 그게 지금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선택이 좀 잘못됐다는 뭐 그런 느낌도 받을 거고요. 네. 네.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교차가 상당히 좀 예리하게 교차가 됐는데요. 예. 네. 그리고 바로 따라붙는 신정주. 세트 지금 4이닝인데 11대 11 동점. 여기서 뱅크샷이네요. 네. 넣어치기로. 자, 가기. 가나요? 네, 갑니다. 네. 두 점짜리 네, 뱅크샷. 만약에 신정주가 2세트까지 가져간다면 마민캄의 야속한 오른손. 그렇습니다. 네. 그 한 번의 선택 미스가 또 지금 2세트 빼앗길 예. 위기에 지금 처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 아직 경기 뭐 세트 끝나지는 않았지만 마미칸 선수 뭔가 조금 자책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보이죠. 네. 타임아웃 신정주. 신정 선수는 지금 기회가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네. 여기에서 또 마무리까지 지어내려고 하는 아주 신중한 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회전인데요. 아, 코너를 돌지 못했어요. 네. 네. 이것도 뭐 좀 실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코너 돌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단쿠션이 먼저 맞았거든요. 네. 지금 다음 공 배치가 신정 선수에게 좀 운이 좀 따라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한쪽으로 목적구들을 몰려 있습니다. 네. 와, 이 먼 거리에서 뒤돌리기 네, 맞춰냈습니다. 네. 참 아미컴 선수 이런 이렇게 어려운 공 또 풀어내는 모습 보면 확실히 네.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 네, 이런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죠. 네. 강력한 샷으로 이각을 만들어냈어요.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 있는 2세트. 아, 여기서 이제 뱅크샷인데, 네. 단단장이죠. 조금 이번에는 사실은 노란 공이 먼저 맞아야 되는데 네. 지금 뭐 투쿠션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득점은 안 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조금 더 각도가 내려왔어야 되는데 네. 장 맞고 노란색 맞고 저 빨간색 맞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네. 이 천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는 이게 길을 생각하는 건가요? 이런 길이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건가요? 습관일 수도 있고요. 네, 뭔가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뭐 버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자 신정주가 미세하게 맞지 않습니다. 회전량을 네, 빼면서 뒤돌리기 아주 긴 쪽으로 시도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 뭐 경기 운영은 지금 신정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공수의 조화가 지금 아주 좋은 지금 신정 선수고요. 네. 계속해서 마미컴 선수를 이렇게 뭔가 압박을 좀 해주고 있는데. 네. 네. 오히려 충돌이 큰 이득을 볼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단쿠션에 붙어 있던 빨간 공과 지금 충돌이 나면서 네. 네. 지금 마미칸 선수의 하얀 공 쪽으로 이동이 좀 됐었던 네. 장면이었죠. 이게 만약에 성공했다면 상대에게 인사 한 45도 이상으로 네.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행운의 득점이 나오면 바로 뭐 경기 마무리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원뱅크로 자 신정주가 성공하면 네 끝인데 2세트 아직 끝내지 못합니다. 지금 2세트는 두 선수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승부처 같은 지금 세트가 되고 있어요. 네. 두 선수 다 6이닝밖에 되지 않았는데 점수 지금 나머지 2점, 3점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한 차례로 뭐 경기 또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신중하게 또 마미카 선수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네. 오, 자, 이 공이 좀 많이 꺾여 보였는데 네. 내려가나요? 자, 힘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맞지 않습니다. 네.
평상시 같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부드러운 스트로크를 했기 때문에 사실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네. 이번 대회가 치러지는 테이블 컨디션이 점점 짧아지거든요. 네. 네. 출발부터 조금 짧은 각이 만들어졌다. 자, 마미컵 선수 놓친 상황에서 자, 뱅크샷 성공하면 2세트 승리. 지금 세트. 하얀 공이 빨간 공 쪽보다 위에 있죠? 네. 투뱅크. 자, 갑니다. 네. 네. 뱅크샷 성공하면서 신정주가 2세트 15대 12 승리. 1, 2세트 모두 승리하는 신정주 선수입니다. 아, 마지막에 뭐 투뱅크 정확하게 노렸는데 네. 지금 뭐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됐고 득점이 또 됐습니다. 네. 오늘 신용 선수 역시나 뭐 왼손 오른손 뭐 다 사용도 잘했는데 오늘 경기력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1세트도 막판에 몰아쳐서 승리했던 신정주고 그 기세를 2세트 초반까지 이어갔던 신정주 세트 스코어 2대0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